민주당 내 강성 친명 초선 의원 모임인 그 철험회에서 대통령 거부권을 제한하는 그런 개정안을 발의를 했다고 합니다.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처리한 최근에 그 양곡법과 간호법을 대통령이 이제 연속으로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윤 대통령 이제 손발을 묶으려는 게 아니냐라는 이런 해석이 나오고 있는데, 민주당 내에서조차 대통령 거부권이라는 게그 헌법에 명시된 법인데 하위 개념인 그 국회법으로 그것이 가능한 것이냐라고 이렇게 위헌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보시나요? 이건 법을 떠나서 마음의 문제지. 되게 교만하고 건방진 마음이지. 국민이 선출한 대통령의 권한을 자기들이 그걸 제한하려고 하는 자체가 대처먹지 않은 거지. 정말 아주 대처먹지 않았어요. 자기들이 누구라고 생각해? 대통령 위에 있고 헌법 위에 있나? 헌법 위에 있는 초헌법적인 존재라고 생각하는 거야. 응? 정말 거지 새끼들 같아요, 민주당. 약자 마음이 너무 세니까 자기 약자라고 하면서 얼마나 교만한지 자기만 봐야 돼. 어떻게 헌법에 명시된 그런 권한을 제한하려고 하고, 자기들이 그냥 거대 야당이라고 입법적으로 권한을 막 권력을 막 쓰잖아. 계속 법안 발의해갖고, 일부러 대통령 엿먹이려고 하는 거야, 저것들이. 그래서 대통령이 계속 거부권을 행사하게 만들어서, 봐, 독재다, 뭐또 이러려고. 지들이 독재하는 게안 보여, 이 등신 같은 것들. 지들이 독재하잖아, 니들이. 응? 왜 그렇게 법안 별것도 시덥지 않은 법안 발의해갖고 엄청 국민 위하는 척, 어? 뭐 하면서 국민 속이는 거지. 그러면 거기에 또 눈먼 개돼지 국민들은 박수치고. 그러면서 나라를 혼란하게 하고. 그래서 대통령 이미지 실추시켜서. 그래서 표 얻고 이겨먹으려고. 그러니까 딱 이거예요. 부모 이겨먹으려는 자식 새끼야. 실컷 키워놨더니 그런 것들이랑 똑같은 거예요. 순종하고 복종해야 돼. 국가가 선출한 권력인 대통령의 권한에 대해서도. 그런데 철험회 소속 의원 봐봐. 코인 투자나 하고 자빠졌고. 다들 하나같이 면면이 다 등신 같아갖고. 국민들한테 지탄이나 받고 국정감사 자리에서 헛소리하고 자빠졌고 이런 것들이 뭐 잘났다고 대통령의 거부권을 제한하고 하는 그런 일을 합니까? 응? 정말 좀 수치를 모른다고 얼굴이 좀 느껴졌던 두꺼워. 게, 그러니까 지금 최근에 그 철험의 소속이었던 그 김남국 의원의 코인 문제 때문에 굉장히 지금 민주당이 난리잖아요. 근데 같은 동료 의원으로서의 어떤 좀 수치를 느끼고 자숙하는 약간 이런 모습을 보여야 할 때, 이 시기에 그런 지금 개정안을 발의했다는 게. 저 후화무치한 것들이야. 완전히 파리 때, 모기 때보다 더해. 벌레 새끼야, 저거. 왜냐하면 자기들의 한 짓을 봐. 국민한테 그렇게 지탄받고 있는데, 이제 대통령 위에 올라가겠다 그래? 어? 잘못했습니다 해도 지금 용서 받을까 말까야. 근데 이제 그것도 모자라서 대통령에 올라가겠다고 하네. 아주 아주 나쁜 것들이야, 마음이. 마음이 보여서 나는 화를 내는 게 누구 편이 아니라 마음이 보여. 더러운 마음이 보이면 화가 나. 그 더러운 마음을 쓰면 나라가 망조가 되는 거야. 근데 아직도 그 마음이 안 보여서 박수치면서 우리 편이라고 하는 것들은 뭡니까? 응? 그런 사람들은 자기 자식이 다 그래야 돼. 자기 말안 듣고 나중에 키워준 은혜 모르고 막 덤벼들고 머리 꼭대기에 있는 교만한 새끼들이 돼야 돼. 그래야 한번 당해봐야 알지. 국민들이 눈이 흐려진 건지. 저런 식으로 하면 내년에 총선에서 폭망이에요, 민주당. 겸손을 알고 잘못했으면 잘못했습니다. 사과해야 되잖아. 예전에 박근혜 정권 때 돈봉투 사건이 있었어. 그때 어떻게 했어? 천막당사 치고 박근혜 대통령이야. 전부 다 무릎 꿇고. 이러니까 국민이, 아, 자숙하는구나. 표를 줬어. 저것들은 돈봉투가 한두 개가 아니잖아? 거기다가 지금 김남국까지 다 코인까지고. 그러면 지금 배옷 입고 통회해야 되는데 무슨 이제는 약자로 떨어지니까 대통령의 거부권도 제한한다고 하고. 막 입법 독주하고 막 권력 쓰고 미친 것들이야. 죽어도 약자 마음 인정 안 하고 강제하겠다고. 왜 국민 위에 있지, 등신 같은 것들아. 대통령이 있고 너희들은 초헌법적인 기관이지. 저것들 싹다 해체합시다. 안 되겠어? 민주당은 있으면 안 되는 인간들이야. 다 당대표부터 다 쓰레기야. 하나같이. 왜 쓰레기라고 하냐? 뭐 공부를 못하고 돈이 없고 똑똑하지 않아서가 아니야. 정신 상태가 쓰레기야. 자기가 잘못 저지르고도 그걸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 이걸 못하는 인간은 쓰레기야, 구제불능이에요. 아무리 큰 죄를 져도, 살인자라도 잘못했습니다 하면 쓸만한 인간이야. 고쳐서 쓰는 거지, 그치? 근데 자기 잘못을 반성하지 못하는 인간, 아무 쓸모없는 인간이고 쓰레기고 나라의 짐덩이야. 아, 저런 인간은 있으면 오히려 짐덩이야. 그래서 싹 해체해야 돼, 민주당. 국힘도 이 기회에 같이 해체해. 그리고 국회의원 100분만 모시는 게 맞아요. 국민청원 동의해서 진짜 인격적인 사람들을 봐야 우리 국민이 속이 시원하지. 아주 맨날 속이 불편하고 쳐다보고 있으면 열불이 나고
저렇게 지랄하는데도 여당 국회의원들도 국민의힘도 지지율이 막 올라가지 않잖아. 왜? 때로 똑같이 등신짓 하니까 맨날 똥볼 차고 국민 속을 시원하게 못 긁어주고 답답해서 보수들은 국민 마음을 건드리거든 자꾸. 이해를 안 해주고. 그리고 대통령이 처음 하는 대통령인데 잘못해서 국민의 마음을 건드리면 그걸 좀 말려야 되잖아. 이 등신 같은 것들. 때로 대통령은 무조건 맞다고. 간신배들처럼. 그래서 지지율 못 올라가게 하고. 어? 윤 대통령 지지율 안 올라가면은 자기들도 선거에 필패인데. 등신 새끼들 같아 거기도 다. 어떻게 된 게 대가리가 있는 국회의원이 없고 양심이 있는 국회의원들이 없어. 다 지휘권 다 해체해야 돼요. 그리고 국민청원 동의해서 100분만 모십시다. 국민 청원하는 방법을 안내 드릴게요. 위대한 이슈 쇼츠 영상에서 댓글창을 클릭하면 댓글창 맨 위에 국민 청원 링크 바로 가기가 있어요. 파란색 영어로 된 주소를 눌러주세요. 그러면 국민 동의 청원 화면이 나옵니다. 국회의원 수 축소를 위한 헌법 및 관련 법령 개정에 관한 청원이 나오죠? 이때 화면을 아래로 내려서 초록색 동의하기 버튼을 눌러주세요. 로그인 또는 본인 인증이 필요합니다 라고 뜨면 확인을 눌러주세요. 그러면 본인 확인 페이지가 나타나고 여기에서 비회원 인증하기를 눌러주세요. 그리고 휴대폰 본인 인증을 눌러줍니다. 이용 중인 통신사를 선택하고 아래 모든 항목을 체크해주고 시작하기를 눌러주세요. 그러면 다음 화면으로 넘어가는데요. 여기서 잠깐! 여기에서는 바로 이름을 입력하지 말고 아래에 보이는 문자로 인증하기 버튼을 눌러주세요. 다음 화면에서 이름, 주민등록번호, 본인의 휴대폰 번호를 차례로 입력해주면 돼요. 그리고 확인을 눌러주면 휴대폰으로 문자 메시지가 도착합니다. 받은 문자 메시지에 숫자 6자리를 입력하고 아래 확인 버튼을 누르면 인증되었다는 메시지가 뜹니다. 여기에서 확인을 눌러주세요. 그러면 동의 진행 청원 화면이 뜨는데 다시 화면을 아래로 내려서 동의하기 버튼을 눌러주세요. 맨 위에 위 내용에 동의합니다 라는 체크를 해주고 아래 청원 동의 녹색 버튼을 눌러주세요. 자, 이제 처리가 완료되었습니다.